89쪽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그 경전과 녹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여기는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맹자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설위 상서 학교하야 이 교지하니 학자는 양야요 교자는 교야요 서자는 사야라. 설위 상서 학교 상서 학교 이네 글자 상서 학교가 모두 학교의 이름이죠. 그 상과 서와 학과 교를 설이 설치하여 이 교지하니 이네 개의 학교를 설치해서 교지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이 교지하니 상자는 양이하여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공양함이요. 교자는 교야요. 그 학교 교자는 가르친다는 뜻이요. 서자는 사야라. 서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것을 말한다. 활 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토를 일본인이 이렇게 해서 다른 책에는 나로 안 달고 니로 단 데도 있다는 거야. 사연이 이제 쭉 연결해서 한 거죠. 하왈 교요 은하 서요 주왈 승이요. 그 상서 학교의 그 명칭이 그 시대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라에서는 교라고 했고 하왈 교요 하나라에서는 교라고 했고 가르친다는 뜻의 교라고 했고 은하 서요 은나라에서는 서라고 했고, 활 쏘는 것을 익힌다. 라는 뜻의 그 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왈 상이요.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양한다는 의미의 학교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강서 학교의 그네 가지 중에 학이 있죠. 학즉 3대 공지하니.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은 3대가 같이 하였으니 공동으로 똑같이 학을 했다는 거예요. 중앙에는 주로 이제 학을 두고 지방의 학교들을 이제 상, 서, 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써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치했다는 거죠. 학이라고 한 것은 3대가 같이 공이 하였으니 개, 뿌이, 명, 일륜야라. 모두 명일륜, 일륜을 밝히는 것이다. 뿌이, 명, 일륜야라. 전부 다그 상서학교의 그 교육 목표는 모두 다 명일륜이라는 거야. 일륜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234개 전국의 향교에서도 전부 다그 강의실 이름이 똑같이 다 명륜당이죠. 그러니까 학교의 그 교육 목표는 전부 다 일륜을 밝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륜이 명어 상이면 소민이 친어 합니다. 일륜이 명어 상 위에서 밝으면 일륜이 위에서 밝으면 소민이 그 도민들이, 백성들이 친어하니이다. 아래에서 친해집니다. 일륜이 위에서 밝아지면은 모든 백성들이 아래에서 다 화목하게 친민이 된다는 거죠. 주제를 보죠. 상은 이 양로위의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으로서 위의 뜻을 삼는 것이요. 뜻을 삼았다는 거예요. 노인을 잘 봉양하는 것으로서 그 학교의 이름을 뜻을 삼았다는 거죠. 교는 이 교민위의요. 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뜻을 삼은 것이요. 선은 이 습사위의니, 서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것을 익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위의 뜻을 삼았으니, 개, 당학자라. 모두 당학이다. 모두 당학이다. 학은 국학이라. 학은 국학이다.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가 상, 서, 교, 고, 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중앙의 그 학교 이름인 거예요. 학이다. 공지는 무이명야라. 공지는 여기서 함께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무이명야라.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이다.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대가 공지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은유 선대가 모두 중앙의 교육기관에는 학을 썼다는 거죠. 학이다. 그건 국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유는 서야라. 그 윤이라고 하는 것은 명일륜 할때 윤자는 사례이다. 그러니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모 유신이 이 오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인 친함이 있고, 인군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고,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고, 장유에는 차례가 있고, 벗에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차일륜인지 대륜양이. 이것이 사람의 큰 윤리이니. 이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큰 윤리라는 거죠. 큰 차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서학교, 이 상서학교가 개, 이, 명, 차, 이인이라. 이네 개의 상서학교, 장학과 국학이 모두 개, 이, 명차, 이것을 밝히는 것뿐이다. 이것을 밝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네 개의 그 상학과, 세 개의 향학과, 하나의 국학, 네 개의 그 모든 학교의 그이 교육 목적이 다 이것을 밝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오륜을 밝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백록동 학교에 보면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배우는 것뿐이다. 이 오륜을 배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놨어요. 학문이란 거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명일륜,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고, 그것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전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세주 보죠. 질문하는 거예요. 문. 향학은 여하 있고, 향학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향학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입니까? 주자 말씀하시기를. 계시 농극이 학이라. 이 향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농한기에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한기에 그 학교를 개설해서 백성들을 교육했다는 거죠. 농한기 때. 그러면 왈 수교 교지이까. 그러면 누구 숙제죠? 누가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가 가리키는 것이냐, 이게 무한기 때.
왕의 대답하기를 상대부 그 고래 그 대부 가운데에 상대부에 유덕행 덕행이 있으면서 유덕행 칠사자 그 벼슬을 그만둔 사람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 덕이 있고 그 벼슬에서 물러난 자 그러한 사람들이 교지 그들을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직이 있으면은 자기 업무를 맡은 직책을 수행해야 되니까 가르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 그 고을의 대부 가운데서 독행이 있고 70이 치사니까 70이 넘어서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향악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농한기 때 그것이 향악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향악은 유이명하고 향악은 다른 이름이 있고 상서교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죠. 국학은 무이명이나 그 국학은 다른 이름이 없으나 무이명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삼대가 공지했다 그랬죠. 그러나 연이나 기명일륜 이 교지지사즉 그렇지만은 이름이 향악은 이름이 다르고 국학은 이름이 다 같았지만은 그러나 기명일륜 그 일륜을 밝힘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쳤던 일 그것은 동양이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향악이나 국학이나 향악은 파운주 시대별로 이름이 다르고 국학은 이름이 같았지만은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다 뭐냐? 명일륜, 일륜을 밝히는 것으로서 그들을 가리키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일 그것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향악이나 국학이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맹자 교 시군 행 인정. 지시 교여 양 양사라. 쌍봉요시 말하기를, 맹자께서 교시군, 그 당시의 인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시군. 무엇으로 가리키냐? 행인정, 버진 정치를 행하도록 가르친 것. 그것은 다만 바로 교여 양사라. 교,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르는 것, 교여 양. 가르침과 기르는 것, 교여양, 그두 가지 일일 뿐이다. 양사, 이두 가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양은 이제 백성들을 잘 봉양할 수 있게 잘 기르는 거고, 그 다음에 교는 그들을 윤리가 밝게 행해지도록 가르치는 것, 이두 가지 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하냐? 정전이 양지하고 정전, 정전법으로서 그 백성들을 기르고, 그러니까 정전법으로 또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다각 가정이 각 식구들이 각 집안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거기서 또 세금을 내서 그 국가에
대신들이 그 녹봉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고 이러한 체계가 정전법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정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기르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지하니 학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니 학교로 백성들을 가르치니 학과 교로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 제왕 등공 고 제왕 등공이 개 여차라 제왕과 등공에게 제선왕과 등문공에게 그 구하신 것 일러준 거죠. 그것이 개 여차라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와 양. 하나는 양은 정전으로서 백성을 기르고, 그다음에 교는 학교로서 백성을 잘 가르쳐서 위에서 도덕이 행해지고 아래에서 백성들이 친해지는 것. 그렇게 해서 인정이 베풀어지고 왕도 정치가 행해지는 것. 요체는 그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선왕과 등문공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이와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소민, 친어, 하자는 소민들이 아래에서 친하다고 하는 것은 소민, 친어, 하자는 그것은 개, 백성, 불친하고 오품, 불손하야 소위 교이 일륜이니 그 아래 소민들이 아래에서 친하다고 하는 것은 대저 백성들이 서로 친하지 못하고 불친하고 또 오품이 오품이 겸손하지 않은지라. 오품이 겸손하지 않은지라. 그 오품도 오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륜의 그큰 대륜이 그것이 불손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교이 일륜. 그래서 일륜으로서 가르친다. 일륜으로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지 부녀시니 사지 부녀시니 자 상친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지 그들로 하여금 인군과 신하가 서로 저절로 서로 친하고 부여자 자 상친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스스로 서로 친하고 그다음에 장요유 자 상친하고 그 어른과 그 어린 아이가 스스로 서로 친해지고 그 이것을 인륜을 가르쳐서 인군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장유 이러한 관계가 서로 친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비도 모못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에 적힌 건안 된다. 비도군 친 상지 친이라. 인구를 높이는 거야.
존군, 존군. 인군을 높이는 거. 존군. 존군, 친상. 윗사람을 승인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상친이지, 군주만 높이고, 비존군, 친상. 군주만 높이고, 윗사람에게만 친하게 하는 그러한 친이 아닌 것이다. 윗사람만 높이고, 또 군주만 높이고, 이렇게 하는 친이 아니고, 군신이 서로 동등하게 친해지고, 부자가 서로 상친하고, 장유가 서로 상친하는 그러한 친의 인륜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인군과 이 아버지나 어른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 질문하는 거예요. 부부 유별, 여하 상친이 있고. 부부 유별은 어떻게 서로 친하는 것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부부 유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하 상친이 있고, 어떻게 서로 친하는 것입니까? Why? 대답하기를. 부부 무별이면, 부부가 구별이 없으면, 유별함이 없으면, 독자는 더럽힐 독이에요. 더럽힐 독. 또는 뭐 또랑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럽힌다는 거예요. 서로 더럽혀지니. 부부가 유별함이 없으면은 서로 더럽혀지니, 상독하니, 독하면, 더러워지면 변상 이륜이라. 바로 서로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지켜야 될이 부부 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그 유별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면은 서로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 유별이 꼭 기아비와 지어미 사이에 그러한 유별의 각자 맡은 바에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부부와의 구별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부부 간의 관계가 그것이 문란해지면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독하면 더럽혀지면은 서로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떠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친이다. 부부관계의 친은. 다음 본문 보죠. 유왕자 기면 필례 취법 하리니 시위 왕자 사야니이다. 유왕자 기면, 왕자가 일어난다는 건 이제 왕자가 나온다는 거죠. 왕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필례취법하느니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니,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니, 시위 왕자 사야입니다. 이것이 왕자의 스승, 왕자다, 왕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보죠. 등국이 편소하니, 등국은 나라가 좁고 작다는 거예요. 좁을 편자죠. 비천반절이다. 그러니 수행 인정이나, 비록 인정을 행하더라도, 비록 어진 정사를 행하더라도, 나라가 작기 때문에, 미필 등흥 왕업 이원이야.
반드시 능이 왕업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인정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그큰 왕업을 일으키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거죠. 반드시 능이 왕업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오니와 이런 뜻이에요. 변이 왕자 사면 그렇더라도 왕의 스승이 된다는. 그러니까 나라가 작더라도 인정을 행해서 다른 왕들의 모범이 되는 스승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왕의 스승이 된다면 즉수부류 천하의 기택이 역조기급 천하이라. 수부류천하. 비록 천하를 소유하지는 못해도, 불류천하. 비록 천하를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기택이, 그 은택이, 그 혜택이 역조기급 천하. 또한 좋게 천하에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왕자의 스승이 된다면은 비록 천하를 크게 다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되게 좋게 천하에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현 지공 오아지심을 어차에 각연 이로다. 성현들이 지극히 공평하고 무아 그 사사로운 나의 사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는 여기서 그러한 사심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에서 볼수 있다. 지공무사, 지공무사라고 그러죠. 지극히 공평해서 사사로움이 없는 한점 사사로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그 성현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수 있다. 주자 말씀하시기를 맹자 어등문 지설 유 왕자 기 필례 쉽법 발인이 이건 앞에 지금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맹자께서 등문공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설 유왕자 기면 필례 취법 하리니 왕자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맹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중설 일찍이 떨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 가이, 왕 하시니. 문득 왕이 될수 있다. 라고, 그거는 일찍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의 왕 노릇을 할수 있다. 가이 왕.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석께서 일찍이. 그러니, 이 또한 요 대국 방주 득이라. 이 또한 요 대국 방주 득. 대국 큰 나라여야 과야후로 얻을 수 있다는 거야. 큰 나라이어야 그 천하에 왕 노릇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이 또한 요컨대 대국은 바야흐로 그 대국이라야 바야흐로 그러한 천하를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면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다고 얘기했지. 일찍이 천하의 왕 노릇을 할수 있다고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대국이라야 이 왕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제 시경을 또 인용해요. 시운 주수구방이나 키명 유신이라 하고, 문왕지 위안이 자 역행 지 하시면 여기 신 자지국 하리이다. 시경 대하 문왕편 이야기죠. 시경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조수구방이나 그 명이 새롭다. 김영유신이라. 여기서 이제 뭐 유신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썼고 일본도 썼죠. 뭐 새로운 정책을 낼때 유신이라는 말을 많이 여기서 따와서 쓴 거죠.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지만 그 명이 새롭다. 라고 그랬으니, 이는 문왕지 위안이, 이것은 문왕을 말하는 것이다. 문왕의 이 정치를 이렇게 칭송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왕지 위안. 이것은 문왕을 이르는 것이니, 자 역행지 하시면, 자는 이 등문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주에도 나오지만 제후가 1년이 안 되면은 자라고 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등문공이 이제 제후가 된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자라고 칭한 거예요. 그 자께서 역행지하시면 힘써 행하시면 이신 자지국 하리이다. 또한 자의 나라를 그 등문공 그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수구방 김영유신을 빌려와서 이건 문왕을 얘기한 거지만 그 문왕처럼 그 문공께서도 힘써 이것을 행하면은 그 등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시는 대하 문왕지 편이다. 시는 대하 문왕의 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주수 풍직 이래 구위 제후나 주나라가 비록 후직 이래로, 후직 이래로, 구의 제후나, 옛부터 제후가 되었지만, 후직 이래로, 옛부터 제후가 되었지만, 기수 천명이 유천하는, 그 천명을 받고 천하를 보유한 것은, 그러니까 주나라가 비록 후직 이래로 옛부터 제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 문왕이 천명을 받고 천하를 소유한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이 유천하는 그등그 주나라가 천명을 받고 천하를 소유한 것은 즉자 문왕 시하라. 이것은 문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는 여기서 자라고 한 것은 지문공이니 등문공을 지칭한 것이니 제후 미 유년지 칭이하라. 제후가 미 유년, 1년을 넘지 않았을 때의 칭호이다.
제후가 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면은 자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세주 보죠. 좌전 시공 9년 춘에, 좌전 시공 9년 봄에 송환공이 졸하고 송나라 환공이 죽고 위장 아직 장사를 못 치렀어요. 그리고 이 양공회 제후라 그 장례를 장사를 송환공이 죽어서 장사를 못 치르고 양공이 제후를 회합했다는 거야. 양공이. 그러니까 시공 9년 춘에 환공이 죽고 아직 장사를 치르지 않았는데 그 양공이 제후들을 회합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로 왈 자라. 그래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라고. 아직 이 제후로서 회합해서 정식으로 임명 절차가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라고 그 이전에 이제 자라고 표현했다는 그런 의미죠. 범죄 양공왈 소동이라 하고. 범죄? 범죄상. 재상이 대상. 상 중에 있는 거죠. 무릇 상 중에 상에 있을 때, 상에 있을 때, 왕활 소동이라고 하고, 왕을 일러서 소동이라고 하고, 상 중에 있을 때는 왕을 소동이라고 하고, 공부할 자라. 공부를 자라고 한다. 상 중에 있을 때, 자라고 한다. 자는 계부지 그 자라고 아들 자자는 무슨 뜻이냐면 계부, 아버지를 잇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계부지사. 그래서 자라고 했다. 춘추 예범, 춘추 범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춘추 예범에 공후 졸하고 공후가 죽고 미월 1년, 1년을 넘지 않아서 1년을 넘지 않았는데 이유 왕사면 1년을 넘지 않았는데 그 왕사가 있으면은 계칭 자해라 모두 자라고 칭했다. 자라고 칭했다. 공후가 돌아가고 1년을 넘지 않았는데 그 왕사를 할 경우에 모두 자라고 칭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등문공도 부왕이 돌아가고 자기가 정사를 맡았지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자라고 여기 호칭했다는 거예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신기국에 그 나라를 새롭게 하매 신기국에 대 소대 부 부동이나 크고 크고 작은 것이 수부동 비록 같지 않으나 그 나라를 그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이 비록 같지 않지만은 가위 위선이면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가히 위선, 선을 행할 수 있으면, 변시 흰 비국이라. 바로, 곧 바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크고 작은 것이 무릎, 비록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선을 할수 있으면, 선행을 할수 있으면,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롭게,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선, 바위 위선에 따라서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동양 허씨 말하기를, 문공이 무원 위국한데, 그 등문공이 그 위국을 물었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대해서 물었는데, 맹자 고이 교양 기민이라. 맹자께서는 무엇으로서 구해주었냐 하면은, 교양 기민, 그 백성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으로서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맹자 고이 교양 기민이라. 유양 연후에 그 기름이 있은 연후에, 유양 연후에 그 백성을 잘 항산을 주어가지고 항심을 갖게 한 연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유양 연후에 가교라. 그 이후에 가르칠 수 있다. 양이 돼야 고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선언 분전 대록 하시고. 그래서 선언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말했느냐? 분전, 밭을 나눠주고, 토지를 나눠주는 거죠. 정전제로. 그 다음에 제로, 녹봉을 제정하는 것. 그것을 선언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뒤에 급 학교해라. 학교에 미친 것이다. 지금 앞에 이제 분전 제록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상서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구급 학교 뒤에 미친 것이다. 자, 민사, 불가, 완으로. 지, 수주, 역, 조야는. 자, 뭐뭐로부터죠? 민사, 불가완. 그 백성들의 일은 느슨히 할수 없다. 늦출 수가 없다. 거기서부터, 자, 지 어디에 이르기까지? 수주, 역, 조야. 그, 비록 주나라라고 할지라도 또한 조법을 썼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양지 사요. 양지사. 백성들을 기르는 일이요. 백성들을 어떻게 잘 기르냐 하는 내용이 민사불가완, 백성 농사 일은 늦출 수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그 주나라도 또한 조법을 썼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그 백성들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리상서, 지금 우리 오늘 본 부분이죠. 서리상서로부터, 한과 설을 설치해서부터, 지소민 친어
그 백성들이 아래에서 신하게 된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냐면 이것은 교지사야라. 교지사,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지금 양지사하고 교지사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 신 자치국은 아래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자의 나라를 새롭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이죠. 지금 역행해서 힘써 행하면은 신자지국 그 등문공 이 나라를 등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총원지라는 것. 이것은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것을 다 통틀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답 문공자는 문공에게 답하신 것은 답 문공자는 지차 여기에서 그치고 여기에 그치고 하답 필전 아래에서 필전에게 답하신 것은 필전에게 답하신 것은 필전도 이름이죠. 등나라 신하의 이름이에요. 이제 필전에게 답하신 내용이 밑에 나와요. 그것은 답일시 언 금전 하시니 이것은 도리어 다만 또그 전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토지를 나눠주는 것을 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필전에게 답한 것에 대해서 필전이 이제 그것을 물은 거죠. 거기에 답한 것은 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니 이것은 개필전 유장 경전지 사해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그 필전이 그 등나라의 그이 신하인 필전이 당 정전지사 그 사람이 맡은 일이 무엇이냐면은 정전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정전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필전에게 그 분전에 대한 일을 또 아래에 왕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필전의 물음이 나오죠. 하 필전으로 문 지하신대. 그 필전을 보내가지고 또 등문공이 직접 이제 묻질 않고 필전을 보내서 필전으로 하여금 정지를 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 맹자왈 자지군이 장행 인정하야 맹자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그대의 여기서 자는 이제 필전을 가리킨 거예요. 그대의 인군이 장행 인정하야 장차 어진 정치를 행해서 선택이 사자하시니 선택해서 그대를 시킨 것이라는 거야. 왜, 이 필전으로 하여금 정지를 묻게 했냐? 맹자께서 이제 그 등문공이 이러한 뜻으로 했었 그러는 거예요. 등문공이 앞으로 인정을 행하기 위해서 그대를 선택해서 이 나에게 지금 정전의 정지법에 대해서 이제 묻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필 면지어다. 그대는 반드시 이것을 힘쓸지어다. 그대는 반드시 이것을 힘쓸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맹자께서 먼저 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정은 필자 경계신이 경계 부정이면 정지 불균하며 공록이 불평하리니 무릇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자 반드시 뭐뭐로 붙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어진정치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그 토지 경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재산권을 분명히 잘 보장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과 같죠. 그 토지 경계를, 토지 경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 부정이면,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지 불균하며, 그 정지가 고르지 못하면, 그 정정법으로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 정지법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계가 부정확하니까 어떤 데는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이제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공록이 불평하리니 그 정지가 잘안 되면 거기서 세금을 받아서 그 대신들의 녹봉을 주기 때문에 그 공록도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록 불평 하리니 식으로 이 때문에 폭군 오리는 그 횡포 난폭한 인군과 폭군과 그다음에 오리 그 아주 그 더럽게 이 물든 관리들을 더러운 관리들 더러운 옷자죠. 더러운 그런 관리들은 청렴하지 못한 그러한 관리들은 필만기 경계하리니 반드시 그 경계를 만 게을리 할 것이니 그 경계를 바르게 하는데 게을리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다스리는 데에 반드시 태만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경계 기정이면 경계가 그 토지의 경계가 이미 바르게 되면 기정이면 분전제록은 그 분전과 그 전지를 나눠주는 것과 제록 녹봉을 제정해 주는 것 공록을 제정하는 것그두 가지 일은 가 좌의 정지 아니라 앉아서도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좌의 정이 아니라 앉아서도 그것을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은 도다. 필저는 등신이라 필저는 등나라 신하이다. 문공이 이인 맹자지언이 그 등문공이 맹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필전으로 하여금 주위 정지지 하라. 그 정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맹자의 말씀을 듣고 인해서 이 가장 자기 신하 중에서는 이제 믿을 만하고 능력이 있던 신하였나 보죠. 필전이. 그래서 그로하여금 정지의 일을 관장하게 했다. 고로 그래서
우사지 내문 기상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또 와서 그 자세한 것을 질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지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맹자에게 보내서 그더 상세한 것을 듣고 와라 하고 이제 보낸 거죠. 등문공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지는 즉 정전야라. 여기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정지라고 하는 것은 곧 정전이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치지 분전야라. 땅을 다스리고 밭을 나누는 것이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땅을 다스리고 밭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경획, 기, 구도, 공식지, 계야라. 그 구자는 또랑이죠. 또랑과 길과 공은 이 뚝처럼 만든 길이에요. 공과 식은 또 나무를 심어서 경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토지를 구획하는 호랑과 길과 그다음에 그이 둔덕과 그다음에 이 나무 경계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경계를 그어서 정하는 것 경계를 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땅봉 요시 말하기를, 구도 봉식지 개는, 여기 지금 구도 봉식의 경계라고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위 착종하야. 경위 착종. 그 경과 위를, 경도와 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질과 날줄이 착종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자 위경이요. 직자 곧은 곧게 수직으로 곧은 것. 그것은 경이고 경을 삼고 횡자 위위라 옆으로 횡으로 가는 것. 그것은 위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라고 해서 원래 경과 위를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경만 얘기한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거 경자 다만 그 경자를 들은 것은 다만 경자만 범용한 것은 경계 이렇게 해서 경자만 들었다는 거죠. 윗자는 얘기를 안 하고 횡으로 가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위 재기 중이다. 그 안에 위도 있는 것이다. 다만 경자를 들었지만은 위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자만 들어서 얘기한 것이다. 아닌가요? 불은 구혁지 뒤요. 그다 또랑에 대한 이 크기에 따라서 이 나누는 거죠. 도는 도도요. 그래도 길도자 다 같은 도자인데 길의 크기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명칭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봉은 토 후요 후. 돈대 후자예요. 돈대.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이제 토성 같은 거, 둔덕 이런 것을 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은 종목 위계다. 나무를 심어서
경계로 서는 것이다. 그것을 시기라고 한다는 거죠. 타법이 불비면 이 법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 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즉 전무 정본이 호강득이 경영이라. 이 토지의 법이 잘, 경계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무정부는 그 밭이, 그 정해진 나눔, 정분, 정해진 나눔이 없어서 전무정부나야. 그 밭이 정해진 나눔이 없기 때문에 호강이 득이 겸병이다. 그 강호 얘기하는 거죠. 그 호걸과 힘센 자들이 호강이 득이 겸병. 그 이것을 겸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것을 자기가 이 아울러 가지고 이 토지를 겸병할 수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고로 정지유불균하고 그 정지가 그 고르지 못함이 있고 유불균하고 그 토지를 나누는데 그 고르지 못함이 있고 부무경법 그부 세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법이 없어서 부무정법 그래서 탐포득이 바치다 그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들이 탐포 그래서 득이 다치 이러한 자들이 많이 취할 수 있게 된다. 고로 그래서 공록이 유불평하니 그래서 그 공록이 공평하지 못함이 있으니 또그 신하들이 대도받는 그 녹봉 세록이 그 평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차욕행 인정자지 뿌이 필 종차 시오. 이것이 욕행 인정자 그 인정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욕행 인정자 그 인정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소위 필 종차시 반드시 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까닭이에요. 소위 인정을 어진 정치를 하려면은 이 경계부터 바르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군 오리는 그 포악한 인군과 그 더러운 관리들은 즉필욕 많이 해지라. 반드시 이것을 게을리해 가지고 이것을 해하고자 할 것이라는 토지를 균등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등한시하고 그것을 일부러 게을리해하고 그러한 제도가 행해지지 않게 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자기의 이 힘을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려면은 그러한 경계가 바르지 않아야지 거기서부터 자기의 이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게을리해가지고 이러한 토지 경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폐지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의정지면 이것을 바르게 하면 이것은 경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하면은 즉 분전제록은 그 분전과 그 밭을 나눠주는 것과 그 녹봉을 제정하는 것 분전제록은
가이 블로이 정의입니다. 가 블로이 수그럽지 아니해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 블로이 정의. 힘쓰지 않아도 그것이 잘 안정되게 할수 있는 것이니까요. 경계만 바르게 되면은 그건 따로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학, 맹자, 내등, 불구, 변가라. 경원보시가 말하기를 맹자께서는 등나라에 와서 불구 변거, 오래지 않아서 바로 떠날 것이라고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는 우리 등 이게 이제 본어등 본공이 이제 생각한 걸 얘기인 것 같아요. 맹자께서 등나라에 와서 오래지 않아서 떠날 것을 알았다는 거야. 박 헤아렸다. 고로 그래서 타 필전 왕문이라. 그래서 필전으로 하여금 가서 묻게 한 것이다. 등문공이 나라에 우리 등나라에 와서 맹자께서 오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전을 보내서 물은 거라는 거예요. 약 유인군 욕행 인정하야 사 피차 균평하야 전무 다소지 사면 즉, 필종 경계지사 죽이라. 만약에 야, 유, 인군, 욕, 행, 인정. 그 어진 인군이 어진 정사를 행하고자. 해서 사피차 피차로 하여금 균평하고 서로 고르고 공평하고 또그 전지에 그 토지를 배분하는데. 무 다소지 차면 그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즉 필종 경계지사 죽이라 반드시 그 경계일로부터 경계를 공정하게 하는 일 거기서부터 이런 나게 해야 될 것이다. 시작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폭군오리 그 포악한 인군과 그 더러운 관리들은 탐욕스러워서 온갖 모든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얻기를 힘쓴다는 거죠. 이런 폭군과 오리들은 어떻게 하면 좀더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만 아는 것은 유아,
내가 있는 것만 안 되는 거야. 지지유아하고 후지유민, 백성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지지위기, 위기만은 자기만을 위할 줄을 알고, 지지위기, 또 부지위인자. 그 남을 위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할 줄 알고 남을 위할 줄은 모르니 필욕 많이 회지하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대을리, 태만이 해가지고 이것을 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토지가 균평하게 나눠지지 않도록 경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폐지되게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범사에 병이면 그 모든 일에 모름지기 공경하게 임하면 즉 능입이나 능이 일어설 수 있지만 제유만심하면 조금이라도 그 태만한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태만한 마음이 있다면 사 일추어 폐계야. 그 일이 날마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일추 어디로 그 폐괴 그 가리워지고 무너진 것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한 그 태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이 잘 처리가 안 돼서 날로 그것이 이 폐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세주가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죠. 부 등이 양지 천소 하나, 장위 문자원이며, 장위 야인원이니, 무 군자면 막치 야인이요, 무 야인이면 막양 군자니라. 그 등나라가 그 땅이 그 국토가 편소 좁고 작지만 작으나 장이 군장하며 장차 군자가 될 사람이 있으며 장이 야인이 장차 야인이 될 사람이 있으니 부군자면 군자가 없으면은 막치 야인이요.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치 야인. 무야인이면 야인이었으면 막양군자니라. 군자를 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군자를 봉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군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유직의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야인은, 이제, 농민이라든가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나라가 비록 토지가 뭐, 아무리 작고 좁아도, 거기에 군자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또 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잘 다스릴 수가 없고, 그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고,
또 백성이 없으면 분자가 길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음은 부다, 양은 거성이다. 온 등지수소나,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금나라 땅이 비록 작지만 연이나 기간에, 그러나 그 사이에 역필유 위 군자의 사자며, 또한 반드시 군자가 되어서 벼슬할 자가 있으면, 군자가 돼서 벼슬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작지만 거기서도 군자로서 벼슬할 자가 있고, 또 역필유 위 야인이 경자라. 또한 반드시 그 야인이 돼서 경작할 자도 있는 것이다. 시로 이 때문에 분전재록지법을, 그 분전, 땅을 나누고 녹봉을 제정하는 그 법을 불과 편패에 아니라 한까지도 패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쪽도, 어느 한쪽도 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전과 녹봉을 제정하는 제록의 법을 어느 하나도 패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쌍봉요시 말하기를, 분전 제록을 부평설이나, 여기서 분전과 제록, 땅을 나눠주는 것과 녹봉을 제정하는 것, 이것을 평설, 평설이라는 것은 둘을 공평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전과 제록을 평행, 공평하게 이야기했지만, 연이나 각, 탕, 인, 공록, 즉 정지 중 공전에 발기 곡이 위록하니, 분전이 시가 제록이다. 이 평설을 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상인, 서로 언인이 된다는 거야. 상인, 서로 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야. 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왜 서로 인이 되는 것이냐면, 공록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지 중 공전, 그 병전법으로 토지를 나눠준 그 가운데에 공전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정지 가운데의 공전에서 바른 다스릴 발자인데, 이좀뭐 곡식을 내다는 거예요. 발기곡. 그러니까 공전에서 나온 것을 이제 세금으로 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내 가지고 이미 녹, 그것을 녹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 분전이 시가 대륙이라, 그 토지를 나눠주는 것, 그것 때문에 비로소 제록을 할수 있는, 녹봉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소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따라서 녹봉이 제정이 돼야 되니까, 서로 다른 인이 다른 공평하게 서로 따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이 되는 것이야. 상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한 진씨 말하기를 분전 2급 야인 하고, 그 전을 나누어서 야인들에게 공급하고, 분전 2급 야인, 그러죠?
그다음에 대로 이대 군자라. 그 녹봉을 제정함으로써 이대 군자, 군자를 대우하는 것이다. 그 위정자들을, 이 대신들을 대우해서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전과 제록이 서로 이제 이두 가지로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인이 돼서 거기에서 이 정사가 잘 이루어져야 인정이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주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